넘어졌는데. 대전화는 안 되는 거? 그 나라 같아. 내가 주한테 그랬다. 너 아 그러니까 걔가 내가 그랬어. 네가 왜 그러니까 그 하도 하나님 문자 때문에 그랬잖아. 그래서 내가 주한씨 할 일만 하면 되지. 언니 할 일을 남한테 믿는 거 싫어하는데 언니가 알아서 할 거지.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 언니가 반장인데 언니가 알아서 하겠지. 그 주한씨가 이제 신경을 쓰냐 그랬어. 그랬더니 또 막 울고 불고 뭐 또 나한테는 뭐 전화 안 할 테고. 어떻게 연통을 하는 거야? 막 바빠 죽겠는데. 그래 그랬어. 언니 상정을 걔는 모르니까 했겠지만 그리고 말 좀 빨리 하라고. 그러니까 걔는 몰라서 그래. 그러니까 알아서 하지. 아니 그래서 그거 아무나 해도 돼. 결국 그렇게 큰일 안 해도.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그 사정이 있었대요. 저기 그날 자기가 그 미용실에 왔는데 걔랑 나한테 꼬인 게 많아 가지고 미치겠대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. 그러면 수업이 안 오고 네가 못 오면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대. 그러면 됐지. 나한테 왜 전화하냐고 그랬어. 그랬더니 네 수업 못 오면 교수님한테 전화하면 돼. 나한테 왜 전화하냐고.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일 어리대요.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수업을 못할까봐 네가 그렇게 이런지 상대하는 거냐고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가 잘못한 거야 언니. 왜냐면 나한테 10편 다 했냐고 물어보고 제임 다 했냐고 전화하고 몇 단으로 했냐 몇 센치 친구 아니 얘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속 뒤집어 놨어. 어저께 뭐 언니가 다친 것도 너 원인이니까 그랬어. 내가 너 왜 신경 쓰게 하냐고. 언니 있는 거 나는 확실히 아는데 걔는 또 막 그래서 맨 처음엔 언니 되게 뭐 미안해 어쩌고 그러더니 나중에 학교 와가지고 기구 만장을 사람들이 있어서 수민 씨 나랑 얘기 중에 언니가 먼저 전화했고 어쩌고 없이 변명을 노려놓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시끄럽고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네가 이거 신경 언니가 그 어디 그 도교 도교 전화번호 번호 먼저 전화했어. 쟤 진짜 왜 거짓말 하냐? 근데 그 뭔가 그러니까 왜 웃다 어쨌든. 그러니까 나는 알아. 걔를 알고 언니를 아니까 내가 넌 자꾸만 나도 알지.